이현주 국민의당 의원 얘기입니다. 자, 안철수보다 내가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노선도 뭐 유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러나고 이렇게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 판단은 이건 제 주장이지만 저는 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주 의원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까지 네. 하면서 안철수 대선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눈물도 흘렸잖아요. 네, 이제 와서 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저는 뭐 이렇게 네. 속보 뜨길래 그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 나가는 걸로 순간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세히 보니까 이제 당대표 나간다는 것인데 일단 우선 이제 국민의당 경선에 좀 역동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뭐 당원 내지 현역 국회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죠. 네. 없는 것인데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이게 이제 어떨런지가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될. 네. 사실 이현주 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부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안 대표 측근들은 왜 자꾸 떠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한 그 다시 한번 그 물음표가 다시 예. 한번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제 당원투표에서 대선투표를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네. 1차에서 안철수 대표가 끝을 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정동영 과반수를 확실히 네.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단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현주 의원이 어느 정도 득표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현주 의원의 표의 상당 부분은 안 대표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겹치겠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1차 과반 목표에 이현주 변수가 등장했다. 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일단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좀 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현주 의원은 대선 때의 눈물의 유세부터 화제를 많이 뿌렸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밥을 드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개대 취급하는지 저는 너무 아니고요. 화가 납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현주 의원, 재선의 변호사 출신,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 화제는 별로 달갑지 않은 화제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부분들을 상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는 최고위원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본인이 당대표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두 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선거로 최고를 두 명밖에 안 보면 그게 좀 뭐 잘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됐는지 네. 본인이 직접 대표를 뛰어들었는데 네. 지금 박선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호남 비호남의 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동영 천정배 의원은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전남북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당원 투표의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절반이 넘네요. 그렇죠.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려면 첫 판에 승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하려면 일정부 호남에서 표를 가져와야 되고 비호남권을 네. 다 본인이 다 장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겹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비호남이면서 중립 성향, 중도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현주 의원이 갖고 있는 또 표심이거든요. 수도권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표를 일정 부분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게 파괴력이 얼마나 될 거냐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결국 첫 번째 목표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첫 판에서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네. 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의 절반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 대표 후보 등록을 한 직후에 바로 호남으로 광주로 달려갔거든요. 근데 사무실이 네. 상당히 그 썰렁해가지고 당원이 한 10명 정도 모였다 네. 이런 민심이 얘기가... 등을 돌리지 않느냐 호남 민심 그런 얘기도 네. 나와요. 일단 한 24만 명 정도로 국민의당이 당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1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절반 정도가 이제 호남 분들인데 예전 가치가 않죠. 지금 네. 호남 전체의 민심은 국민의당 당심 말고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뭐 어떤 데는 90% 이상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 쪽으로 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어쨌든 또 안 전 대표는 호남 민심을 가지고 지난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패배하고 지금 잉크도 안 말란 상태입니다. 네. 상황에서 이제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예전만 못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결국은 이제 이번 그 경선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안철수 전 후보의 출마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출마에 반대하는 기류가 호남을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전 대표도 호남을 방문해서 정말 공기가 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느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호남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당대표 선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 계속 공을 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7일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게 야당의 전당대회지만 제3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상을 잡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총선까지 밤도포의 사격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 동치에 보고드리고 What the president is doing is sending a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in language that Kim Jong-un would understand. Because he doesn't seem to understand diplomatic language. The United States is on the same page. Whether it's the White House, the State Department, the Department of Defense, we are speaking with one voice. 이번 달이나 아니면은 다음 달에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거다. 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 이른바 북폭설이죠. 이런 소문들이 잇따르면서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박상원 공관과 미디어 연구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진 대표님. 네. 자, 휴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 있는데 연일 지금 TV 앞에서 이 말폭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 새벽에 그 지금 전달될 말은 지금 그 군사적 준비가 다 되었다. 옵션. 네. 그래서 이제 장전했다. 장전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총에다가 총알을 넣고 노리쇠를 당겼다. 이제 받아서 네. 당기면 된다가 장전했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명령만 내리면 이제 미국 군대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이제 다 마쳤다가 장전됐답니다. 아,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 저건 무슨 말인가요?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계속 뭐 괌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저께는 일반인들 동원해서 10만 군중 집회를 했고 그저께는 이제 또 군인들 동원해서 군인 집회를 했고 어제는 또 직업 동맹원, 청년 소조 뭐 이런 사람들 불러서 거의 뭐 북한 전역이 지금 전쟁의 어떤 그 미제와 결전하자 이런 전쟁의 그 분위기를 지금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 나 지금 오늘 시진핑하고 전화한다. 그러니까 너 빨리 대화한다라고 이야기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거 보면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쟁이나 뭐 군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의 금기어였습니다. 이런 말을 굳이 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 수위가 높아지고 하루가 정말 다르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7일부터 북한이 먼저 미국이 극악한 범죄 대가를 1000배,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워싱턴포스트지에서 북한이 IC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폭탄을 네, 시작했거든요. 60개 정도는 완성한 걸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자 화염과 분노, 파이어 앤드 뭐 그 퓨리 아닙니까? 그 유명한 두 F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에 대해서 또 북한에서는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포위사격, 저 말이 참 이번에 포위사격이 도대체 뭐냐, 미사일,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이어서 계속되는 또 발언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은 정권의 종말을 이끌 행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발끈합니다. 자, 괌 포위사격 최종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8월 중순까지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 내가 화염과 분노라고 한 얘기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네. 약했던 것 같다. 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북한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장전됐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폭탄의 생산 능력과 양과 질에서 북한이 그동안 전 세계를 압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뭐 가장 큰 강적이 의외에 등장해서 김정은이 당하고 있다. 무슨 소리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당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말폭탄은 김정은이 최고였고 북한 대통령이 네. 최고였는데 네.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가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알만 날아다니지 않지 말의 어떤 것을 공수의 수위에서 본다면 네. 거의 세계대전급의 이제 말폭탄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위험 수위가 이제 최고조로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이제 전쟁 중에도 협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정말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도달한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어쨌든 두 정상 간 김정은과 트럼프의 주고받는 말의 공수만 놓고 본다면 유사일이 지금 최고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종말 파멸 뭐 더 강한 단어 찾기 싸움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몇 시간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늘 통화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가 평화적 해법을 가장 선호한다. 또 약간 말을 또 바꾸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출구 전략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나 미국이나 전쟁을 한다는 건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그리고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한반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전쟁이 전면전으로 나가나 전복 뭐 북한 정권을 전복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물론 괌을 만약에 공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묵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네.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큰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박상훈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김정은식 말폭탄을 하다가 이제는 출구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화적 시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중국에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도 이제 평화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시도하려고 하니 중국 너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네.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이제 물밑 대화 채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했어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트럼프 네. 대통령과 시진핑 대화 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말의 전쟁 극장에서 네. 주요 관객은 베이징에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네. 결국 뭔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대화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을 최고조로 좀 압박해 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됐지만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원유 공급 차단 문제라든지 결정적 카드는 중국이 지고 있으니까. 전쟁이 임박해지고 있는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당기려면 중국의 압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준비는 돼 있지만 당신들이 북한을 최대한의 압박을 해서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중국 입장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안 그래도 이 황구시보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자 북한이 미국을 공격을 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고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의 정권,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면 중국은 이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그 이번 한반도 위기설의 대전제입니다. 네네. 그건 뭐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하겠다. 단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은 남겨둬라. 핵을 제거하는 것은 인정한다. 핵은 중국도 싫다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은 김정은 정권 또는 친중 정권이 계속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유지해서 미 지상군과의 완충지역이 존재해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이번 지금 한반도 위기설의 대전제입니다. 이것만 지켜주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바. 그 중립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제 고사성어의 순망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과 입술 관계인데 완충지대라고 하는 의미가 그때 입술 같은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점령을 다 하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경계선을 국경을 맞대고 다니는 있는 상황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게 별로 탐탁지 않은 거죠.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은 얘기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어떤 형태로는 공격을 했을 때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핵시설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어떤 형태로는 전쟁을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도 하겠지만 결국 한반도 내에 전쟁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는 대화로 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대화로 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미 북한은 괌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건국 기념일인 그 9월 9일에 뭔가 액션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아베 총리와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진짠진 가짠지는 모르겠는데 9월 5일날 이제 북한 공군 기념일에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모이기 때문에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모일 거라는 얘기죠. 그것만 탁 이제 치면 북한의 지도부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본토인 괌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와 구구절날 북한의 지도부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는 그 말폭탄 가운데 가장 꼭지점에 있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폭설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게 막 과연 브러핑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 이제 북한의 말폭탄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건국일에 본토가 공격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비록 3, 40km 2차 대전 때도 그렇죠. 3, 40km 앞 뭐 주변이라 하더라도 그건 본토 공격으로 간주한다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저 카드를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현실화되기는 좀 힘든 카드가 아니냐. 북한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미 본토를 향해서 조준해서 3, 40km 코앞인데 거기까지 ICBM을 날린다? 그랬을 때 미국의 어떤 반기인가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 말 전쟁의 걱정까지 갔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신인균 대표가 북한에서 대규모 군중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전역에서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한 대목을 보시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 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 인문 대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지금 입대를 하겠다 이렇게 탄원을 놓고 있고 지금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당장이라도 뭔가 전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막 내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재입대를 복대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그 복권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47만 명이 재입대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347만 명. 자기들 주장이겠죠? 주장이죠. 예. 네. 그런데 뭐 347만 명이 재입대를 한다 해도 그 나눠줄 무기도 없습니다. 또 의미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가요? 바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조금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포탄이 날아올 것이다. 어허. 지금 이제 우리 또 최 교수님도 아까 그런 예예예. 예, 예. 네. 저는 이게 바로 94년도 서울 불바다론이 계속 이어져 오는 우리 스스로의 세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우리 스스로의 세뇌다. 그렇죠. 예. 자, 그럼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 세상사 지식인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체제 유지, 정권 유지입니다. 정권 유지인데 결국 김정은 본인과 김정은을 애워 싸서 같이 호가호위하고 호위호식하는 그 사람들의 안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북한. 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네. 그럼 치킨 게임을 하는데 치킨 게임에서 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약하고 겁나는 사람이 먼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치킨이죠. 그렇죠. 치킨이 내린다 이거죠. 네. 그런데 미국이 더 셉니다. 그리고 미국은 본인들이 죽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싸움이 벌어지면은 미국 아닌 곳에서 지금 벌어져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공격하면 북한은 당연히 우리에게 포탄을 날릴 것이다. 네. 하고 우리 스스로 지금 막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다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단 어떤 상황 관리를 계속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또 미군과 같이 연합작전을 하면서 이 전쟁의 주체로서 같이 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우리에게 포탄을 날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말리는 입장이 네네. 중재하는 입장이 되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포탄 날린다? 그러면 이제 한국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한국군이 개입하면 전면전이 되고 그 전면전의 끝은 반드시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김정은이 체포돼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의 폭탄이 갑자기 평양이나 연변에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벙커 속에서 김정은 고민하겠죠.
야, 이거 내가 어떡하지? 그동안 우리 협박했던 대로 한국에 버텨 날릴까? 그러면 난 반드시 죽게 되는데. 네, 한마디로 네. 지금 어떡하지? 시진핑한테 전화해서 좀 말려달라고 할까? 그러면 난 어쩌면 살 수 있는데 반드시 죽는 것과 어쩌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뭘 택하겠습니까? 네. 어쩌면 살 수 있는 것을 택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포탄 날아올 수 있지만 네. 상황 관리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포탄이 반드시 날아올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해다라고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그럼 저는 다른 견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략적 자산들이나 물론 괌에서도 날라오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미군들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군이 공격하는데 우리나라 주둔 미군이 발진을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바로 미군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미군의 시설들도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의 공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게 우리 정부가 상황 관리를 잘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주한미군 절대 움직일 수 없다. 그럼 우리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있는 미국의 지금 공격 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대단히 적습니다. 방어자산밖에 없어. 전투기 F-16 전투기 70대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거 없어도 다른 항공모함 한 척만 더면 이 주한미군에 있는 F-16 70대 이게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한미군이 움직여서 공격에 가시할 것이다. 그거는 또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지금... 자, 두 분의 말씀이 이제 활발해서 시청자분들께 네.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네, 지금 어쨌든 북미 간의 말폭탄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 자, 가장 격해진 바로 원인 바로 북한이 괌을 겨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누시죠. 화성 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다. 저희가 이제 방송 때문에 북한 조선중앙TV를 늘 모니터하는데 저렇게 분초 단위 뭐 어느 지역을 지나고 이렇게 세세히 얘기한 데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ICBM이 그 지난번 실험했을 때 저게 과연 완벽한 성공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선중앙TV 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는 몇 점 몇 가지 따질 정도로 정교하다.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미국 본토인 괌에 30 내지 40km 인근까지 포위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인데 네. 저 얘기는 딱 한마디로 당신들이 우리가 실험에 성공하지 않았다고 핵이든 미사일이든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그래서 얘기를 보면 어쨌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겁이 좀 나는 게 뭔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쏴도 뭐 쏠 것 같고 안 쏠 것 같고 이런 상황하면 꼭 쏘더라고요. 저는 그 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온 군중들이 일반인들, 군인 네. 그리고 노동자 계급 네. 뭐 이런 모든 각계각층이 전국에서 지금 그 우리는 싸우자 347만 명이 싸우기 위해서 지금 입대 서명을 했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전략군 총사령관 미사일을 담당한 전략군 총사령관은 이런 좌표까지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 자기들도 장전됐다 이제 발사 명령만 총사령관이 내리시면 된다라고 네.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북한이 공격을 하냐 안 하냐는 김정은의 선택에 달렸다 이겁니다. 네. 김정은의 선택인데 그러면 김정은이 만약에 여기에서 국민들은 다 하자고 하는데 네. 김정은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겁쟁이가 되죠. 따라서 네. 8월 중순 또는 네. 8월 말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발사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김정은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사할 가능성이 지금 말폭탄이 너무 왔으니까 네.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신 대표께 이제 한 말씀 더 여쭙고 싶은 게 우리의 방어체계, 특히 사드를 중심으로 한 이 방어체계가 이런 화성 12형 같은 게 날아오면 이걸 요격할 수 있냐, 미군도 그렇고요. 그런 가능성과 그 어떤 측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의 방어체계, 괌 말고. 미군도 마찬가지겠죠. 괌의 방어체계를 보면. 일단 네. 괌과 우리 거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화성 12호 또는 노동미사일이 우리에게 날아오면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지금 이제 노동미사일이 날아오면 성주에 있는 사드가 막을 수 있고 수도권에 날아오면 수도권에 배치된 팩3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화성 12호를 우리에게
날린다면 네. 화성 12호는 훨씬 더 고각 발사를 해서 쏟아지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서 사드는 못 막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발사되는 계적부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의 미7함대, 이지스함들이 동해나 서해로 들어오면 그게 또 막아줍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네. 한 네 발 정도의 미사일이 만약에 날아왔다. 미국의 네. 이지스함들이 우리 거를 다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우리는 이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괌은? 네 발 정도의 소량이 날아올 때. 그런데 괌은 저는 못 막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못 막을 네. 수 있나요? 미국이 그걸 못 막을까요? 못 막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아. 생각하는데 일단 사드는 못 막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3,300km를 날아가는데 저 미사일이 원래 한 6,000km 정도 날아간 미사일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렇죠. 출력이 남았단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고각발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고각발사를 하면 더 강력하게 속도를 더 붙여서 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의 레이더는 마하 15까지밖에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니까 못 막습니다. 괌에 네. 사드 있지만. 그러면 결국 이지스함들이 가서 막아야 되는데 이지스함은 주로 중간 비행하는 것을 옆에 가서 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막는데 저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꽂히는 것을 맞부딪혀서 하는 데는 조금 약해요, 사드보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 막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 그래서 북한이 네. 저렇게 자신하고 일본 지금 그 히로시마현을 지나지 않습니까? 히로시마현에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대가 있어요. 그게 네. 이지스함이 두 척이 있는데 그걸 못 막습니다. 왜? 이지스함의 그 미사일보다 훨씬 높게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도 사실은 작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폭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긴박한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는데 신인근 대표님의 말씀이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